한인 차세대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열린 행사에는 캐나다 한인 여성의 네트워킹 클럽 회원들과 직장인, 취업을 준비 중인 한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성의 네트워킹 클럽은 주류 사회에 진출한 한인들과 현재 구직 활동 중인 한인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3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저희 네트워킹 클럽은 2012년도에 모임이 시작이 됐고요. 2013년도 2월부터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모여서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세미나도 하고. 네트워킹 클럽 리더인 김희정 씨는 진정한 인맥 쌓기란 단순히 자신을 알리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직 활동에 있어서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들어주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의 그 경험, 힘든 점들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내 경험 속에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이 우리가 유대감, 정말로 그런 속에서 인맥을 쌓아오지 않았는가, 이것이 진정한 인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날 행사에는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인 선배들이 패널로 참석해 구직 활동과 회사 생활에 관한 조언과 팁을 세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라티아 색소폰 앙상블이 멋진 공연을 선보여 연말 분위기를 한껏 짜아내고 단체별 퀴즈 게임과 사행시 짓기 게임도 진행됐습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행사는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주최하고 주토론토 총영사관이 후원했습니다. 한편 내년 2월 25일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주최하는 아리랑 갈라에서는 특별 이벤트로 Can You K-POP 가요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요제 참가 신청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자세한 참가 방법은 해당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